네. 자, 마지막 시간은 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자, 보통은 계약 당사자는 누가하고 누굽니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살짝 해 볼게요. 가방하고 만약에 이렇게 병이 바꿔 놓게 병이 매매를 했다. 그죠? 그문 갑이 병한테 못뭐 달라. 대금? 대금 대금 청구할 수 있죠. 네. 병갑한테 재산권. 재산권 청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매매는 행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행이고, 그죠. 네. 이건 효과예요. 그죠. 그러면 행위의 당사자하고 효과 당사자가 같죠. 네. 갑병하고 효과도 갑병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혹시 갑이 바쁘면 대인을 내세워 가지고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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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아 을한테 무얼 줘서 네 대리권을 줍니다. 뭐 준다? 대리권을 자 을한테 주고 그럼 을이 무슨 자격으로 대인 리 자격으로 가서 누구하고 병하고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자 특징이 이렇습니다 매매할 때 그냥 하면 안되고 반드시 이런 말을 써 놔야 돼요 을이 계약하면서 매도인단에 갑의 뭐예요 대리인 을 그죠 그럼 매수인단은 누가 써집니까 매도인나은갑에 대리인 을 쓰고 매수인나은 뭐로 써야 돼요 병을 써야 될거아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 대리에서는 현장에서 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하지만 을하고 병이. 병이 하지만 을하고 병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본인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효과가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음. 그죠?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했지만 을병했지만 효과는 갑하고 병사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울한테 뭐 주고, 대리권 주고, 그 다음에 의리병하고 계약해서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가하고 누구요? 병. 그래서 행위는 누가 했지만 의리했지만 효과는 갑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대리는 행위는 누가 했지만 응? 행위는 누가 하고 놓았지만 의리했지만 효과는 누가 받는다? 갑이 받아요. 그래서 행이 따로 효과 따로 이게 바로 대리의 뭐다 특색. 그러면 지금 준 것은 키워드가 다른 게 아니고 가비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대리권 줬다는 얘기는 이게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다.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권 대리는 효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 있어 있죠. 계약했죠. 네. 그럼 효과가 몇 번이란 얘기예요. 4번이란 얘기예요. 정상이니까 네. 4번.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뭐요 달라. 병이 갑한테 달라 할수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들이 유권들이야. 네. 근데 혹시 대리권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갑에, 갑이 있고, 갑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대리권을 뭐한 적이 없는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없는데 그죠 우리 갑의 대리인을 해서 누가 하고 병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죠 이 매매 효과는 어떻게 되냐이 효과 이걸 사실은 이게 없으면 얘가 이거 했어도 효과가 가면 안 되지 이게 x니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정상이잖아요. 이게 대리권이 있고 여기 계약했고 이게 가는 정상 아니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상인데 여기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계약은 했죠. 효과는 원래 x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x를 굳이 2번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야. 응? 2번을 하지 말고 이때는 1번으로 하자. 그 얘기, 1번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예를 들어서 이, 이게 만약에 아버지예요 아버지 토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여행을 좀떠나셨어 장기 해외여행으로 근데 우리 예? 이게 망나니 아들이야 무슨 아들이야? 망나니, 망나니 아들이 이거 대리권 없는데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팔고 이, 탕진하겠지 그와 가지고 보니까 이. 터지가 어디로 열 넘어가 있잖아요 이등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본인이 지 망나니 아들이 만약에 칠대 독자면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뭐요얘 건들지 말아라 내가 추후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1번이 몇번데요 4번 그럼 병이 속에 목줄 달성했으니까 풀어주면 되잖아 근데 갑이 자식이 30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필요 하나 필요 없어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요? 예나취안네 취는 뭐하면 거절이다. 그러면 이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이 뭐요? 아버지가 너를 버렸으니까 네가 이 계약에 대해서 네가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하고 이행 못하면 뭐요? 이 소지 못 넘으니까 이행 못하면 뭐야? 손해배상 물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무권대리 무슨 권 대리?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는 효력을 몇 번으로 하지 말고, 2번으로 하지 말고, 무슨 상태에 뒀다가, 1번 상태에 뒀다가 아버지께서 내가 그걸 뭐 하면 인정하면 뭐로 가고, 확정 유로 가고 인정 못하면 2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무건들이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99.99%도 아니고요무건들이는100% 나온단 말이에요. 몇 프로?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1번 무효 1번 불확정 무효하고 위에 3번 있죠. 불확정요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끝표자 그 차고 사기 미피피 삼 번이잖아요. 취소 사유 그죠? 그다음 불확정 무효는 무슨들이 무권들이. 그러니까 삼 번의 대표가 미피피 할때 미성년자지. 무권들이 대표가 망나니 아들이지. 그러니까 1 번의 대표는 누구 사놓고 그렇지. 무권 망내 세워놓고 3번은 미성년자. 그래서 총칙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칙은 뭐라고요? 무자식이 첫 번째 미성년자 하나 있었고, 또 뭐야? 망나니 아들이 있던 이렇게 생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유권들이 3명 관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들이? 음, 무권들이는 이제 뭐요? 뭐 다음 주 정도 하셔야 될것 같고, 그죠? 그럼 이제. 유권들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들이? 음, 그냥 설명만 할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자, 가비 가비 지금 자 을한테 대리권을 줘야 됩니다. 무슨 권 줘야 돼요? 대리권. 네, 대리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리권. 그러면 가비 을한테 주는 것이 대리권인데, 자, 그러면 대리권이 그죠? 대리권이 첫 번째가 발생을 해야 돼요. 뭐 한다? 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할 건가 하는 얘기예요. 발생. 자 발생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아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있어요.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네,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정 대리는 발생했을 때 법정 대리는 어떻게 발생하면 법률 규정에 있어. 무슨 규정? 자 반대로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권이 뭐해서? 읽을게요 본인이 부탁한 대리가 무슨 대리고 임의 대리고 <목소리> 부탁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 <목소리> 법정 대리. 이 부탁한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이요? 대리권 대리권은 뭐하는 행이 주는 행이 주려서 수권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이? 무슨 행이? 수권 행이. 그래서 법정대리는 법률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특별대 없습니다. 다음 발생했으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범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는 법정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결정되어 있고, 예? 법률규정에서 범위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임의대리는 무슨 행위? 부탁받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범위 내에서 결정돼 있다는 얘기죠. 발생해서 이미 범위가 결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범위가 혹시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범위가 혹시 뭐 하지 않으면 특히 무슨 수권 행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 118조에서 118조에서 보충 규정이 들어옵니다.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보충 규정에서 첫 번째가 보존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행위? 보존은 무제한 할 수가 있, 있는 겁니다. 제한 없이. 그러나 이용하고 계량은 이용 계량은 자칫 잘못 이용 계량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일정한 뭐예요? 제한 속에서 이용 계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존 이용 계량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관리 행위라 할수 있어요. 무슨 행위요? 그래서 관리 행위는 가능하겠지만 대비되는 예, 처분 행위는 안될 것이다. 무슨 행위요? 즉 대리권이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대리권이 명확하면 처분도 할수 있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네,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 관리 행위 할수 있지만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여기지 범위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생할 거 범위가 있으면 또이 대리권을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뭐 경우도. 제안. 자, 제한은 자, 갑이 을한테 1억에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네? 근데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매도인 난에 갑의 대리인 을. 그다음에 매수인 난에 정상적으로 병이 와야 되죠. 예? 네? 근데 을로 돼 있어. 뭔 일이 발생하 걸까 갑이 을한테 1억에 팔아달라 부탁했더니만 대리인이 지가 사버리는 경우야 그죠? 그러면 혼자서 커피 타 놓고 지가 도장 다찍었던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계약한 거아니 이렇게 그럼 효과가 일괄할거아니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갑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너너왜 너 그랬어? 아니 병이 와 있으면 네가 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갑 본인 갑하고 예? 대리인 있죠. 네. 여기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 충돌 때문에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면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무슨 계약이야? 자기 계약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 충돌이기 있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 자신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이 을제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계약서 갖고 왔는데 매도인하고 무슨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다라고요. 갑의 대리인 을. 여기는 또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멀리 안 갔죠.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지가 도장 다 찍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을이 이쪽 본인과 저쪽 본인 있잖아요. 네. 갑이라는 본인하고 누구요? 상대방 본인 이 있으면 이둘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어느 한쪽에다 뭐요? 유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과 본인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쌍방 대리라고 그래요. 무슨 대리요? 양쪽을 대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한다?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뭐한다? 금지. 금지합니다. 이게 충돌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외적으로는 허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아니에 그렇죠? 네. 허용된다 간단합니다. 이해 충돌이 없으면 이해 충돌 없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전에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뭐한 경우 알았다 해라 그럼 본인 뭐저도알 알아서 해 니가 다음 두 번째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뭐는 채무 이행, 이해? 채무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없죠. 이래서 갑에 대리인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 대한 채권자예요. 무슨 자? 을이 채권자예요. 갑은 채무자예 그런데 을이 뭐야? 갑에 금전출납대리권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본인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채무를 이행하는 거. 아무 이해충돌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본인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겠죠. 조심할 것은 다툼이 있는 다툼이 있는 무슨 이행은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충돌이 없을 때 유지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발생했고 범위가 있고 제한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소멸의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일 번은 자 임의 대리하고 무슨 대리요? 임의 임의대리. 대리하고 법정 대리, 법정 대리 공통적 소멸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뭐다 사망. 사망했거나 두 번째는 케어드가 이게 앞에 있을 대리인 된 이후 뭐가 된 이후?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뭐하거나 또 대리인이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되거나 성년후견개시 세번째는 대리인이 뭐다? 파산한 경우, 경우? 그래서 이걸 헷갈려서 이제 사성파라고 그래 무슨 파? 그래서 부산의 유명한 그 조폭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칠성파예요. 무슨 파? 이 칠성파가 요즘 와해가 되고 짝퉁이 생겼대요. 짝퉁 그게 사성파 농담이에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신 뭐다 파사.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임이 대리 법정에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임미 대리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무슨 사유? 수면.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가비 고용계약이 있고 네, 을이 영업사원이 됐어요. 무슨 사원? 영업사원. 영업사원은 대리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뺏는 방법은? 고용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무슨 계야 계약?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고용 계약은 그대로 두고 뭐는 그대로 두고 고용 그대로 두고 대리권만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걸 어렵게 표현해요. 이런 고용 계약을 어렵게 말하면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런 말 써요.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거나 또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두고 자 대리권 뺏었다고 그랬죠 대리권 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수권행위를 뭐 한다 철회 자일런 하게 되면 이미 대리가 끝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대리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권이요 대리권 자 한번 가봅시다 대리권 이야기 99페이지 가세요. 99페이지 대리권 있습니다. 대리권 법정 대리권 있고 밑에 임의 대리권 있죠. 자, 1번만 체킹하세요. 수권 행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부탁을 갖다가 법률용으로 표현한 게 뭐다?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부탁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입니다. 법률 규정.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대리권 범위가 법정 대리와 무슨 대리임미대리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 0 1페이지에세 번째 거 118조 체킹 하세요. 몇쪽요 네, 대리권 범위 보존 행위 할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개량은 일정한 범위 제한이 있다는 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자, 맨 밑에 기억. 허용되는 행위, 마지막 줄 있죠? 대리는 118조에 따라서 맨 마지막 줄, 무슨 행위? 관리 행위는 할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102페이지에 대리권 제안했습니다. 자기 계약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래서 1 0 3페이지 보시면, 의에 보시면, 자기계약하고 무슨 대리, 쌍방. 쌍방 대리 설명 나옵니다. 자, 니은 체킹하시고요. 왜 금지할까요? 왼쪽에다 이해 충돌. 무슨 충돌? 네, 이해 충돌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 충돌이 기 때문이고, 쌍방 대리는. 본인 사이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됩니다. 디것 금지 예외죠.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 또는 채무 이행. 단 채무 이행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이행이더라도 이해 충돌 있는 대물 변제 경계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 이행은 자기 약상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리얼 보세요. 금지 위반 효과 있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위반 행위는 무권이라는 말이 있죠. 무권 대리가 효력이 몇 번이죠? 1, 2, 3, 4 중에서 몇 번? 1, 2, 1번이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만약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 그럼 효력이 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1번이야. 1번. 나중에 추인하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거기 공동 대리나 졌네요 무슨 대리? 대리. 자, 나좀 읽어보시고요. 105페이지에 보세요. 대리권 소멸. 가로 1번. 이미 대리 법정 대리 공통적 소멸 사유 있죠. 네. 아까 제가 했습니다. 칠성파요? 사성파요? 사성파. 사성파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대리인 사만, 세번째 대리는 무슨 계시 성년 후견계 시 파사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사성파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이미 대리 무슨 사유?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 뭐하고 종요. 또두 번째는 뭐죠? 숙권행위 철회. 자,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대리권 무슨 권? 대리권이 설명드린 것이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대리권 받아서 가서 무슨 행위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리권 받은 범위 내에서 의리 대리 행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대리 행위할 때가 제가 이런 말 썼었죠. 뭐라고? 이도 가배 대리인을 그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 했을 때 을이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에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자 114절을 보세요. 몇 조요? 별표해 두시고요.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서 뭐가 생긴다, 혈액이 생긴다. 자, 거기 법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4조에서 본인 위한 것 표시란 말 있죠. 네, 본인 위한 것 표시. 이게 뭐냐면 본인 이름을 표시하라 그런 얘기야. 무슨 표시요? 본인 이름. 자, 이 본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낸 말이 뭐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현명. 현명. 이름명자 현명, 즉 여기에 바로 그거인가요? 여기. 이게 백십사조 1항 본인 위한 거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일로 간다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명은 효과가 간다는 얘기지 본인 이익 불육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현명하면 효과 가 가지고 가반 때 이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즉 뭐가 날 수도 있고. 대박 날 수도 있고 에?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것뿐. 그게 몇 조? 114조. 그러면 현명할 때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해도 좋고 또 뭐다 써도 좋다. 그얘기 현명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주의요? 현명주의.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본인 이름을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안 적으면 안 적었어.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지 못 가었어. 누구 이름 안 적으면 이로 리 가야 될거 아니요? 네? 그게 115조예요. 제목이 뭐예요?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 명연,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죠. 그 그러니까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상로 것임을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유아실이면 전조 제 일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갑한테 가죠. 뭐 하지 않았어도,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다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갑니다. 다음, 116조 갑니다. 대리행에뭐 있어요? 하자. 자, 읽어볼까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한 묶음.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한 묶음. 자,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한 묶음,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한 묶음이죠. 앞에 것 또는 뒤에 것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만다 뭐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여기 이 계약에 만약에 하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기준 판단해야 돼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몇 조? 116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다. 자 매매를 했다. B가 계약금, 중도금, 장금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는 A한테 돼 있어요. B가 아직 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을이 왔어요. 누가 왔다고요? 자 을은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대리인이. 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자이 토지를 사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0억을 갖다가 이쪽에다 제공을 했죠. 계약했어요. 근데 을이 이두 번째 매매할 때뭐할때두 번째 매매를 할때 을이 적극 가담했어요. 뭐 했다고요? 근데 갑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라요. 뭐 한다고요? 몰라요. 이 이런 걸 전혀 몰라. 네. 그래서 적극 가담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을이 애한테 돈을 줬죠. 저 네. 등기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 있다 한다면 자 이쪽은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비는 을이 뭐였으므로 적극 가담했으므로 비는 간단합니다. 비는 을이 뭐였으므로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 이중 매매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럼 저쪽에 갑은 뭐라고 씁니까? 갑은? 갑은 뭐라고 씁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모임으로 여기서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다? 유효다, 유효다. 등기 내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둘이 싸웠어 법원에 갔어 그럼 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116주의 행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행위란 누구 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아니는 얘기예요. 네. 그럼 누구 말이 오는 거요? 네. B 말이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네.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니까, 의리. 그러니까 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b는 a를 대위해서 말서해서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누구는 본전 b는 본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을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갔고. 그러면 돈 10억이 지금 이리가 있잖아요. 그죠? 갑이 a 한테돈 달라 가니까 돈을 안 줘. 법원에 소재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반환받을 수가 없지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선풍기 무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무역이기 때문에 무슨 무역? 선풍기 무역이잖아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 한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럼 가서 내가 모 뭐, 내가 뭐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중 매매가 적극가단 무효가 됐기 때문에 돈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행위란 의를 기준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14조, 115조, 116조 이 조문 세 가지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다? 갑의 대리인을 본인 이름 표시 이게 현명이죠? 현명하면 효과 가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하면 효과가 일로 가지요. 단 하지 않았다 하지라도 얘가 알았다 또는 알수 있다면 일로 가겠죠. 그다음에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기준이다? 누가 아니다? 갑 기준이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것이 1 1 6조 이야기입니다. 자. 해서 넘기시면 110 페이지 매니의 원칙 표시해두세요. 행위하자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대리인 하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한테 갑니다. 자 중간에 관련 판례도 체킹하세요. 지금 방금 설명한 판례예요. 적극가담 대리인 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거니까 이중매매 무효가 된다는 것. 자맨 밑에 이제 117조 들어갑니다. 대리인의 무슨 능력? 행위 능력 117조 박스하세요 117조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 잼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합시다. 그럼 뭐예요? 미피피도 대리인 될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왜 미피피가 대리인 될수 있을까? 그죠? 상세기, 사, 상황이 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보세요. 본인이 본인이 굳이 미피피인데 능력 없는 자를 뭐로 선임해서 뭐로 선임했어요?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무슨 자예요? 미피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구시 능력 떨어지는 사람은 모로 선임해서 네, 선임했죠. 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도록 유도를 했죠. 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의리 현명했어 안 했어요 이렇게 현명했잖아요. 네. 그럼 누구 이름을 나타내면? 효과가 을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갑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갑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가 날 수도 있고, 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뭐가 날 수도 있어요. 쪽박 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쪽박이 났어? 그러면 이 쪽박을 지가 작업자득이지. 이렇고 자기 불리하니까 자기가 미피피를 대려 선임해놓고 갑자기 갑이 을에 뭐를 문제 삼아서 갑이 갑이 의에 뭐를 문제 삼아서 미피피를 문제 삼아서 문제, 문제 삼아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 모순 아닙니까? 네. 자기 앞에 선행 행위와 뒤에 후행 행위가 맞아될거 아니에요. 네. 지가 미피피 선임해놓고 지가 미피피 가지고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이자도 을도 미피피가 무슨 자격을 한 거예요? 대리인 작용했습니다. 자, 이 미피피가 한 것은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유권 대리 아닙니까 이거? 무슨 대리요? 유권 대리 아닙니까? 그럼 유권 대리는 이건 4번 아닙니까? 4번. 4번이 뭐지? 확정유화입니까? 그럼 확정유화인데 미피피가 이걸 갖다가 뭐하겠다고 취소하겠다? 3번 던진다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도 모할 뭐수 없는 거예요. 미피피도 취소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이건 누구를 보하게 한 겁니까? 병을 보하게 시던 제도다 그런 얘기야. 그게 뭐죠? 대리인 자격이 아닌 미피피라면 3 번이죠. 아니 대리인 관계시 그냥 미피피가 지가 하면 그3 번이지만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미피피가 행하게 되면. 유권대리 아니야. 네. 그러면 4번이니까 본인도 뭐할수 없고, 없고. 미피피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누구 보호하는 거다? 상대방 보호하는 거 아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 보호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단 그러나 해석상 정신줄은 있을 것.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11페이지 11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1번을 갖다가 3번으로 연결한다. 1번 몇 번으로? 3번 BPP 대리인 될수 있다. BPP가 대리인 됐어 한그 계약은 뭐예요? 4번 확정유효죠. 그래서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3번 정신 줄은 있어야 됩니다. 그지 해석이 맞죠. MPP가 대인될수 있어도 뭐는 있을 것? 정신 줄은 있을것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12 페이지. 그럼 효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지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갑의 대리인을 현명했죠. 네. 효과가 일류가지요. 네. 안 하면 일류가지요. 네. 행위 누구 기준 누구 네. 기준을 그리고 을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 셈을 요하지 네. 않습니다. 그이유 간단하죠. 본인이 선의만 대리인 미피피 유권 대리인으로 효력이 몇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 설명 드린 거예요. 무슨 대리? 갑을병.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무슨들이 묵건들이부터 아, 복들이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네.